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상업이 활발하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또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말은 음행하고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 얘기한다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유럽과 로마를 연결하는 요충지의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중시해서 1년 6개월을 이곳에 머무른 것은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잘 유럽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사역에 중점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2절 바로 들어가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굴라. 그리고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이 말은 아굴라의 고향이 본도고 아굴라는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제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살게 되었는지를 2절에 설명합니다. 자, 둘째 줄에 보시면 글라우디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자, 로마에서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2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다 니네 나라로 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로마에서 온 것이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로마까지 고린도가 잘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된 인연을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자 어떤 인연으로 만났습니까? 뭐가 같죠? 생업이 같아요. 바울은 어떤 생업을 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울이 먼저 이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자,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자,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보수를 받고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서 이런 학자들은 그냥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생업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려서부터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천막은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을 했고요. 그 지역에서 많은 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막을 만들면 굉장히 수요가 많았어요. 잘 팔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천막 만드는 것이 유망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천막은 재료가 가죽이죠. 그래서 이 가죽을 연결하고 가죽을 천막으로 만들고 가죽을 신발로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바울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절에 보시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는 일을 하니라는 단어가 있죠. 이 일을 하니 이 단어는 한두 번 가서 일하고 쉬고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의 평일은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을 해요.
아주 그냥 천막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생활비도 대고 선교 활동에 쓰는 자비랑 선교,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강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핍박받고 바울이 사는 모습이 굉장히 상상이 되죠.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일날 얼마나 힘든 일을 합니까? 굉장히 힘들죠. 주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평일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까지 쉬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일찍부터 나와서 예,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아무쪼록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혼자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 동역자가 있어요. 동역자가.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 오늘 18장에서는 동역자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온다 그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바울이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바울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동역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두 부부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고요. 자, 고린도에서 만났죠. 자, 고린도에 있습니다. 지금 몇 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습니까? 2차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라 만날 때 이미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왔죠.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믿어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즉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를 아직 가지 않았죠.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로마를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지금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2차를 마치고 다시 3차를 해서 다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또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선교행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에 완전히 키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를 이렇게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동기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당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협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얼마나 핍박합니까? 죽이러 오는 거죠. 잡으러 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누구나 대적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복음 믿으라 하면 이상하게 비난하고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말이 되게 잘 통하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동창생들 만나고 집에 오면은 좀 뒷골이 땡기는 사람이 있대. 영적으로 다르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같은 우리 교구 식구들끼리 앉아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기쁘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동역자가 있어서 바울은 이런 동역자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한 것이 성경 곳곳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전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집에서 방을 빼면서 여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바울이 세상의 사람들과 참 핍박을 받을 때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큰 힘이 된 것처럼 우리 한중사랑교회 지금 예배당 이전을 놓고 굉장히 한중사랑교회 새로운 국면을 놓고 우리가 마귀 극심한 마귀의 방해를 받으며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같은 동역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서로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네, 봉사가 필요할 때 봉사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헌금하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 모두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저 바울에게 또 다른 동역자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함께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싸웠어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와 같이 여행을 시작했습니까? 실라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육지로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자, 그때부터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베레아에 왔는데 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러 오니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놔두고 혼자 아덴으로 왔고 혼자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라 하냐면은 실라와 베레아에 놔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왔습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에 놔뒀는데 각자 다른 일을 했어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데 근데 디모데가 한 일이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돌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처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분위기가 자, 성도에게 우호적입니까? 대적하는 분위기예요. 대적하고 핍박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렇게 연약한 교회를 그냥 놔두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던 바울이 아침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제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은 거기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너무 잘 지킵니다.
근데 이단에 좀 공격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쁘지요.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어느 도시에 있다고요? 고린도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 도시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쉽죠. 자,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예요. 지금 몇 차 선교여행이죠? 2차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서 기뻐서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우리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인가 하면은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서신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아시죠?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것이 언제 보내는가 하면은 자 2차, 3차 선교여행을 끝난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자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가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정도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참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주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함께 주님을 위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함께 한중사랑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가 있기에 힘이 있고 동역자가 있기에 위로가 되고 동역자가 있기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사랑교회를 했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그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일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있으란 곳에 있었고 하라는 일 그냥 묵묵히 했더니 예,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했기에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지금의 한중사랑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들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에 동참하시죠. 예, 동역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 예배당을 옮기는데 참 많은 방해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함께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역에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참 좋지만 우리 가족 간에도 보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사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가벼운 치매가 걸리셨어요. 근데 사실 치매가 걸리면은 좀 이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주 오는데 그럴 때라도 뭐 굉장히 험하게 하지 않고 항상 그 감사하고 선하게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성품이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굉장히 칭송을 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뒤에서 얼마나 흉을 보는지 아버지가 뒤통수만 보이면 흉을 보시는 거예요. 혼자 쌓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같이 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흉을 엄청 봤는데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러셔요. 그러더니 또 한마디 하시는 게, 야, 혼자 밥 먹지 않고 숟가락 두 개 놓으니까 좋다. 그쵸?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그죠? 든든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이 좀 성질을 긁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숟가락 두 개 놔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함이, 가족의 존재함이 이렇게 든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신앙하는 우리가 함께 있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이제 바울이 사역하는데 그렇게 수월하게 사역하지 않고요. 굉장한 대적을 받는, 핍박을 받는 부분,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6절 성경 보시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자,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을 두 번 적었잖아요. 강조예요. 근데 여기서 대적한다는 저 말은 혼자서 너 이래, 너 혼자 개인 1대1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모아요. 조직을 해요. 아주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와서 바울을 대적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옷을 턴대요. 자, 여기서 옷을 턴다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보내면서 이방에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주를 털라는 거죠. 유대인의 관습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났을 때 돌아와서는 이 옷을 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선택했지 이방인은 선택하지 않는 백성이라서 이방인에게 저주가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고 오면 이방인에게 내린 저주가 나한테 옮지 않도록 털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썼어요. 자, 유대인을 만나고 와서 옷을 털어요. 그러면 그 만난 유대인을 누구처럼 대우하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이방인으로 바울이 같은 유대민족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의 피가 돌아간다고 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 나한테 있지만, 자, 내가 전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피가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 이제 유대인에게 별로 안 전할 거야. 나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나는 이방인 사역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바울의 마음이 변화된, 그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오늘 이제 고린도에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 7절, 8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디도스를 쓴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디도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집이 어디 옆에 있다고요? 회당 옆에 있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는 자기 집을 내놨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이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바울을 많이 도왔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누가 믿게 됐는가, 굉장한 사건이죠. 회당장. 자, 그 옆에 회당이 있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데잖아요. 근데 그것을 총관리하는 책임자인 그리스보가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많은
사역을 예,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돕는 자와 함께 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있지만요. 이것이 아무리 사람이 도와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십니다. 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린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 사랑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있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침묵하지 말래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되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놀라운 예, 복음의 은혜가 좋은 것임을 믿습니까? 바울은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명 바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아직도 집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숨어있는 영혼만 우리가 다 구원을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 한중사랑교회 함께하는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침묵하지 말래. 한 번씩 전화해서 권면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올려서 우리 함께 모두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